오늘은 차돌이가 35도가 되는 이 여름에 시원한 코다리 냉면을 먹으러 왔습니다. 이 집이면 쌈채 양식도 괜찮고 뭐 김치찌개, 등갈비 김치찌개, 흑동 김치찌개, 뭐 수제 돈가스도 하는데요. 코다리 냉면을 먹어봤는데 괜찮았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된 것도 있고 저 방 쪽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쌈이 없겠죠. 음식들 여기다 이제 셀프 서빙 셀프 기다리고 술안도 서비스 주네요. 근데 쌈채 양식은 하여튼 뭐 소주 맥주 3,000원이니까요. 막걸리 3,000원. 다른 데는 4,000원, 3,500원이거든요. 막걸리 셀프 바 상대가 행복한 맛. 청나무 이야기. 오징어, 무, 멸치, 꽃게, 다시다, 굴양파 12가지 식재료로 만들어 있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오늘 물냉면을, 이 코다리 물냉면을 한번 먹어보는 거지. 수란이 나왔습니다. 이 수란이 조금 더 익혀달라 그랬더니 이렇게 그래도 예쁘게 해서 갖고 왔네요. 야, 이 대야가 이 대야처럼 이게 물냉면. 이 콩나물? 요거는 비빔냉면. 코다리 비빔냉면. 딱 쳐야 돼. 치고 식초. 그다음에 좀 맵게. 근데 이 냉면은 먹을 때는 가위로 썰어 먹으면 맛이 반으로 싹 잘라지는데 가위는 절대 쓰지 않는 겁니다. 알지 않고 먹을 때는 먼저 이걸 먼저 먹어야 돼요. 흰다리를 먼저 먹고 이거 놀라지 않고 먼저 먹는 거예요. 딸이 양도 꽤 많아요. 그러면 저희 손수 키운 콩나물 젊은 신선 젊은 콩나물 그래서 식초와 와사비와 다 어우러지고 그다음에 코다리 코다리가 오늘 또 숨었네. 코다리 코다리를 한 번 먹어. 얼마나 더 말할게. 냉면을 한 입 가득. 콩나물, 콩나물. 한번 먹어볼게요. 콩나물, 콩나물이 국물은 뭐? 8,000원치고는 맛있는 음식이에요. 여러 가지 음식을 해도 여름에는 꼭 이거 한번 코다리 물냉면 비빔면 한번 드셔보시죠. 맛있습니다. 대안은 큰데 사실 깊이는 조금 얕습니다. 양은 다른 데보다는 조금 많게 나옵니다. 새콤달콤 이건 물냉면. 깨끗하게 비웠습니다. 국물이 새콤달콤 약간 매운 느낌도 있고요.
한번 드셔보세요.